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황망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가해 20대 연인을 한 고급 외제 차량이 20대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여자친구가 사망을 했고 남자친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고급 운전자 고급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연인 덮친 비극. 그제 새벽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 굉장히 고급 외제 차량이 20대 남녀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사망했고 남자친구는 중환자실에 치료 중입니다. 외제 차량 운전자 C씨와 동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했습니다. 자, 그때 CCTV 화면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오토바이 그 뒤에서 빠른 속도로 고급 외제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도 속도가 좀 빠르네요. 저기 이렇게 쌩쌩 달리죠, 저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여자친구는 사망했고요. 외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지금 빠르게 도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보이는데 30대 남성들로 현재는 특정이 되고 있는데 자,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요. 배달기사 활동을 그래서 오토바이를 여자친구 B씨 사고로 사망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 어머니는요. 돈 모임은 결혼할까 대화하며 퇴근하던 길이었다. 충격받을까 봐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아직 못 알렸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쌩 소리가 났어. 딱 소리가 났단 게 벼락치게 가버린 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왔어. 그러고 때려버리고 내빼버린 거예요. 그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살려주세요 그러더만 3분이나 있다가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그러더만. 자, 안타까운데 성춘 부의장님, 이게 그 배달 기사 일을 하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아마 데리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이제 귀가하던 중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데 뒤에서 갑자기 고급 외제 차량, 저 되게 비싼 차거든요. 외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와서 오토바이 들이받고 여자친구가 사망했는데 현장에서 도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저 차량의 동승자와 운전자가 지금 술을 마신 정황이 지금 드러나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음주운전으로 지금 강하게 예상이 되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도망가 버렸으니 측정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가중처벌, 더 심한 처벌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뭐 또 음주운전이라고 지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예상할 수 있는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저렇게 도주한 사람들 사실 사회적으로 뭔가 음주운전 이후에 뭔가 도주하고 뭔가 거기에 계속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가중처벌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입법적으로 아직도 이런 게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이런 목소리만 좀 높아지지 실질적으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심한 처벌, 저걸 뭐 강하게 처벌한다고 저걸 뭐 100%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 저는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좀 강한 입법적 보완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주한 이유가 뭘까? 설마 유명 모 가수 사건 때처럼 술이 깨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닐까? 음주하신 건 맞나? 뭐 다양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은 대포차로 추정돼요. 대포폰을 사용했다. 이거 뭐 좀 수상한데요? 가해 운전자 30대 C씨, 경찰 확인 결과 사고 전 일행과 음주, 지인 D씨, 사고 낸 C씨를 태워 타 지역으로 데려다 주었다라는 경찰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자,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전자 C씨 추적 중이고요. 도주를 도운 D씨의 범인 도피죄증 적용 입건 검토 중입니다. 자,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금방 잡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잡힐 거예요. 왜 도망간 걸까요? 일단 뭐 음주운전을 했을 거고요. 이제 대포 차, 대포 폰을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전형적으로 약간 그냥 범죄, 우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 아마 전과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수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주운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지명 수배된다랄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처벌받고 음주로 처벌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게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에서 쳤다고 그래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지만 또 한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새벽 3시에 여자를 태우고 다닐까. 그래서 여기도 약간 뭐 여자친구 좀 즐기는 스타일인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기사를 나와서 보니까 배달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배달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결혼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비되는 거죠. 범죄자 음주운전, 대포폰 쓰고 대포차 쓰는 그런 가해자하고 정말 성실하게 이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해자들이 이 성실한 사람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곧 잡히긴 하겠지만 또 곧 잡힌다고 해서 사실 이게 보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고 또 굉장히 또 걱정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저분도 뭐 여자친구는 사망을 했고 저분도 많이 다쳤는데 이게 대포차고 대포폰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게 문제고. 그렇군요. 또 음주운전 했잖아요. 음주운전 뺑순이가 되면 또 보험 처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피해자였던 피해 보상 이런 것도 정말 막막하다. 저렇게 배달 일을 하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텐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저 도망가는 모습 보십시오. 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저렇게 태연히 도망갈 수 있습니까? 왜 대포차, 대포폰을 이용했는지 음주운전 맞는지 빨리 붙잡아서 다 따져봐야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